한줄 클릭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라고 속이고 300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가로챘던 그 사람. 네. 전화로 사기치는 그 보이스피싱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제가 들어도 좀 섬뜩하긴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가족인지 범인이 공범이 옆에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 수사기 입장에서. 예, 그래서 본인 혼자 계신 상태에서 유선조사 진행하셔야 되는 건 인지하셨을 거고요. 만약에 씨가 걱정돼서 전화하고 저도 전화 둘 다 동시에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통화 중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본인을 우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시간부터 사건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검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을게요. 보안 유지 때문에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할게요. 아, 이런 수법으로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네. 취업준비생 한 분이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나 전에 범인을 꼭 잡아야 할 텐데요. 네.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이미 잡혔는데요. 예.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지환 경사가 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공을 인정받아서요.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이지환 경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자, 날로 지나가는 보이스피싱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줄클릭이었습니다.